여보세요? 대학원? 아, 내가 좀만 말했잖아. 그 사진 같은 거, 영상이나 그런 거는 공유마당 가서 찾으면 된다고. 아, 거기 좋은 거 많아. 노래는 당연히 저작권 없는 걸로 해야지. 폰트는 당연히 무료 폰트니까 알지? 그만 물어봐. 귀찮네, 진짜. 거짓말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저작권 서포터즈다. 일단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경례로 시작한다. 전방을 향해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물론 소리를 내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 일과는 저작권 바로잡기. SNS는 저작권법 무법천지다. 이 친구는 오늘도 어겼다. 참된 교육을 실천하겠다. 오늘도 한건 했군. 자, 이제 두 번째 일과로 넘어가 보자. 저기 어린 양이 걸어 들어오는 분. 잠깐! 지금 보시는 그 영상 제우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겁니까? 저작권 꼭 지킵시다. 저는 저작권 서포터즈입니다. 뭐야? 우후! 저작권 서포터즈! 주어진 과제인 영상 기획과 제작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작권 규정을 어기지 않고 문화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편집했어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저작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정말 뿌듯하게 했습니다. 일정 타이트한 거? 그거 빼고는 저는 다 좋았어요. 편집이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고 이런 데 빠져서 놀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촬영 열심히 하고 할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일단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해준 저희 아띠, 현주씨, 재욱이, 그 다음에 걔 한 명 이름 뭐지? 아, 예빈이. 예빈이 너무 안아가. 예빈이 너무 고맙고 다들 야, 너무 고마워요, 팀원들. 사랑해. 현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진하자! 저작권 제 2번.